현정형 부부 7년간 선행 결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성공. 가수 제니 그동안 기부 등을 통해 건립에 힘써왔던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이 개원한다.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인 부름의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난 2010년 개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7년 만에 결실을 거두고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개원하게 됐다. 션은 2011년 부름의 재단의 홍보대사로 인연을 맺은 이후 어린이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적극 알렸고 그동안 다양한 선행을 실천하며 기부에 힘썼다. 션은 철인 3종 경기 완주, 사이클링 레이스 대회, 자전거 국토 종단 등 20개가 넘는 각종 대회에 참여. 이를 통해 얻은 모금액을 부름의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했다. 또 온라인 화폐인 해피빈, 콩개수를 네티즌이 기부한 거리로 환산해 션이 직접 달리는 미션 완수 캠페인인 내 콩이 달린다. 굿액션 바이 션 캠페인을 진행. 부름의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기부했고 기부 문화 선도에 앞장서왔다. 뿐만 아니라 부름의 재단의 고액 기부자 모임 더 미라클스의 초대회원으로 부인 정혜영과 함께 이름을 올리며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금 2억 원을 약정하는 등 끊임없이 나눔을 전파하기도 했다. 션과 정혜영 부부는 위와 같은 기부 등을 실천하며 총 6억 원을 부름의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션의 이러한 기부 문화 선도와 선행 실천은 YG 엔터테인먼트의 사회 공헌 문화를 키우는 데 큰 힘이 됐고 YG 아티스트들과 아티스트의 팬들까지 기부 문화에 동참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꾸준히 기부와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슈는 부름의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부 이외에도 화보 수익금 기부, 연탄 기부,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 후원, 만원의 기적, 천원의 기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